여러분 안녕하세요, 물개집입니다. 어저께 그 허벅지로 차는 발차기 업킥, 다운킥 설명드렸잖아요. 특히 여성분들은 이 허벅지 근육을 사용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. 평소에 웨이트 트레이닝 하셔갖고 스쿼트 동작을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 아니고서는 어제 설명드린 대로 이 무릎 관절만 쓰기가 편하실 거라고 그러죠. 그래서 이 러닝 사이클 타실 때, 자전거 타실 때요, 허벅지 근육에 힘을 갖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. 이게 지금 다리 중심으로 찍어주세요. 딱 앉았을 때요, 페달을 가장 밑으로 내렸을 때, 제가 과거에 철인삼중 경기를 좀 했었잖아요. 그때 배운 건데, 이렇게 이걸 쭉 폈을 때 지금처럼 무릎이 굽어져 있으면은 저랑 안장이 안 맞는 거예요. 이렇게 되면 페달을 밟을 때 무릎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. 허벅지는 지금 제가 지금 해봐도 긴장이 많이 안 돼요. 거의 무릎, 그러니까 무릎 관절에 되게 안 좋은 운동 방법이고, 실제 자전거를 타실 때라든가 사이클을 타실 때는 본인에게 맞는지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내리셨을 때, 이게 또 너무 이렇게 막 떠 있으면 안 되는데, 지금처럼 다리가 좀 펴져 있을 때 약간 무릎이 약간 굽어져 있거나 완전히 펴지는, 이게 지금 좋아요. 패들링이라고 하거든요. 패들 밟는 거를. 그걸 하실 때 이렇게 어느 정도 높이가 되면 이게 허벅지 힘이 들어가요. 이거는 직접 한번 해보세요. 자전거를 타보셔도 되고 이렇게 기구를 활용하셔도 되는데, 그러면 지금 이제 제 허벅지가 뜨거워지는 게 느껴지죠. 무릎보다는 허벅지 힘. 이런 운동을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하고 계셔야 발차기를 하실 때도, 업킥할 때도 허벅지가 지면에서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, 대부분은 이게 힘드니까 나랑 타협하는 거, 포기한 거죠. 포기. 근데 수영은 잘하고 싶어. 못해요. 잘 할 수가 없어. 계속 저단도 무릎으로 찰 거고, 자유형도 무릎으로 찰 거고, 배영도 무릎으로 찰 건데, 수영은 잘하고 싶은데 기초체력은 바닥이야. 어떻게 해야겠어요? 기초체력을 기르셔야겠죠. 절대 쉬운 건 없어요. 수영을 잘하고 싶은 욕심이 나쁜 건 아닌데, 들어야 돼요, 이런 동작이. 대부분 안 되거든요. 제가 시켜보면 대부분 이렇게는 잘해요. 이게 안 돼요. 허벅지가 올라가는 거. 먼저 말씀드렸던 대로 업킥이 되시려면은 뭐 스쿼트가 될 때 어떤 기본적으로 허벅지 근육을 쓸 줄 알아야 되는데, 그걸 우리 특히 여성분들은 남성분들보다 이 운동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낮기 때문에 더 많은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, 수영은 잘하고 싶어. 근데 이런 거 사용할 줄을 몰라. 그러면 뭐예요? 5년을 해도 10년을 해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루하실 수도 있거든요, 이런 지상훈련들은. 근데 이런 거를 다 하셔야만 좀 더 멋진 자세로 쉽게 수영을 할 수가 있어요. 백날 무릎을 이렇게 발차기 해봐야 허벅지로 차시는 분 두 번 밟고 다섯 번 무릎 들어가도 못 봐요. 체력적으로는 더 힘들죠. 물론 효과적으로 뒤로 밀어낼 수가 없으니까, 무릎만 백날 사용하면. 오늘 알려드렸던 이런 본인에게 맞는 높이에서 적당한 허벅지 운동을 해주셔야 킥을 찰 때도, 킥이 기본이죠. 뛰는 거 되시는 분들한테 킥이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허벅지 운동을 해주셔야 수영 잘하실 수 있습니다.